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궁의 자연정보로 행복을 나누는 종전인 학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한 3, 4일 피서를 다녀오느라고 잠시 며칠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번 시간에 포스팅한 정보 보존의 법칙, 영어로 Law of Information Conservation에 대한 설명도 되고 또 그간에 종종 생명의 시간적 연장 속에서의 그 리듬의 법칙, 재화신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리듬의 법칙에 대한 것을 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리듬의 법칙은 다른 말로 에너지 진행의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리듬이라는 말은 하나의 박자, 리듬 감각, 이런 걸로 음악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시간은 이러한 리듬과 같이 음상과 양상이 교차되는 그런 과정으로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우주의 하나의 우주의 원천적인 정보와 힘을 말하겠으나, 우리가 보통 생명 활동을 말할 때는 삼신일체로서의 그런 양상의 기간, 살아있는 기간을 생명의 활동 기간. 그래서 종전학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생명이라는 것은 지신의 정보에 의한 에너지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리듬이라는 것은 생명 활동을 하는 그 활동의 시간, 그리고 그 활동의 시간이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서 다시 그 생명의 주체는 음상의 시간으로 전환되는데, 이때는 다음 생명의 활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의 축적 기간, 즉 활동의 여건을 마련하는 그 시기를 종전학에서는 음상의 시기, 영어로는 패시브 페이즈. 그래서 이 활동의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은 하나의 소진된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간이고, 그런 에너지의 축적 기간이 끝나면 때에 이르러서 생명의 주체이고 실체인 지신이 그러한 마련된 원기를 가지고 기신체계를 구성하고, 그 기신체계가 하나의 육신을 구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옛날에는 음양오행설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총존학에서는 그런 생명의 시간적 흐름을 이러한 리듬의 법칙과 재화신의 법칙으로 완전하게 과학화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듬의 법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존학에서는 하나의 심장에
수축기와 이완기로서 표현했는데 심장이 이렇게 동맥을 통해서 심장의 수축을 통해서 동맥으로 피가 전신에 공급되는 그런 양상의 기관, 그리고 다시 이완기가 되면서 심장의 근육이 이완되고 또 피가 다시 모아지는 시기를 엄상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심장의 박동,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호흡, 호흡은 호기와 흡기가 반복되면서 인간이 그러한 산소의 흡입으로 열량소를 태우고 또 다시 호식을 통해서 그렇게 체내에 활성화된 이산화탄소가 내뿜어지면서 반복된 주기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더 크게는 밤과 낮의 주기 또 일월 또 사계절의 춘하 추동 이렇게 미시 차원에서 거시 차원까지 일정한 음양의 리듬을 타고 생명현상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그러한 것을 모든 이론체계를 리듬의 법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루에 일과를 통해서 피곤한 몸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그 자는 잠을 통해서 우리는 노폐물을 배설하고 소모된 그러한 물질을 재합성하는 그 시간이 수면의 시간인데 이때는 당연히 우리가 몸을 갖고 지신이 휴식을 취하지만 일생을 마치고 몸을 벗을 때는 몸과 육신과 지신이 분리돼서 원기를 축적하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의 원기의 사이클로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박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리듬의 법칙을 새롭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총전학에서는 그러므로 인생이 한 인생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생식하고 노쇠해서 사멸하는 그런 모든 단계를 하나의 진화를 위한 하나의 축복의 단계로 본다는 점이 여타 종교 철학 인문 예술학에서 말하는 그런 죽음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1회의 생애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총전학에서는 반생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원기를 축적하고 행업을 정리하고 다시 2회의 생애를 준비하는 그 시작 전 단계를 포함해서 한 생애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총전학에서의 그러한 리듬의 법칙을 통한 음상에서 양상으로의 전환기에 재화신되는 그런 연속적인 생명의 진화를 보통은 우리가 타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비유되긴 하지만 그 윤회라는 것은 전생에서 악업을 지면 내생에서는 동물로 태어나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럼으로써 내세의 긍정적인 철학을 이룰 수 있지만 청년학에서의 인생의 전개는 선순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진화적인 것은 상향적이지 후퇴될 수 없다는 점. 그러나 까르바는 반드시 해결을 하면서 진화된다는 점. 그리고 보다 높은 단계로 인간은 성숙해서 진화해 간다는 점. 이러한 점이 보통 대중 속에서 이야기하는 윤회 사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듬의 법칙은 이야기 박사님께서 많은 자연을 관찰하면서 이런쪽 토대를 마련하셨는데, 보통 식물은 겨울이 되면 그러한 가지의 잎이나 또 굵은 식물 같은 경우는 몸체를 다 폐쇄하고 한겨울에 뿌리만이 남아있다가 다음 봄에는 좀 더 굵은 가지와 잎으로 성장하듯이 이렇게 뿌리에 그러한 성장의 정보가 간직되어 있듯이 이러한 동물도 사실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을 정보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로 이야기 박사님께서는 에세이로서 글을 남기기도 했죠. 이러한 리듬의 법칙을 그 기존에 제가 잘 이용하는 도마 50장인가요? 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묻죠. 다른 이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증거를 대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하니까 여호수아는 motion and rest, 움직임과 안식이라고 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motion and rest, 한 번 활동하고 한 번 쉰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에서의 음향이 반복적으로 교차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우주는 미시 차원에서 우주의 거대 차원까지 이렇게 리듬의 법칙이 다차원적으로 조화롭고 정확하게 연계돼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존학에서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진화의 시간적 진행에 있어서의 양상과 음상이 반복된다는 그런 리듬의 법칙, 그리고 그러한 시간의 리듬의 법칙 속에서 음향이 교체될 때 재화신된다는 이런 재화신의 법칙을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리듬의 법칙은 총존학에서의 중요한 개념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이 원기라는 것, 에너지라는 것은 한 번에 영원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식은 그 성숙도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만큼 원기를 축적하고 사용하면서 지신은 더욱 높은 단계로 진화되어 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생명 주체의 시간이고, 또 공간이라는 것도 삼신일체로서의 공간이라는 점이 총존하게 있어서의 어떤 독특한
생명의 시간, 생명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오늘은 요전번에 Law of Information Conservation에 대한 한글 버전으로서의 리듬의 법칙, 에너지 진행의 법칙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청정인 학교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